6탄방으로 맞서고 있는 중조 선배입니다. 자, 바로 역습에 나가고 있는데요.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올려줍니다. 반자식 받으시고 가슴으로 맞고 슛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운터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충주가 지금 진짜 10초 안에 득점 만드는 정석의 카운터택을 보여줬네요. 예. 일단 코너킥에서 짧은 볼에서 볼커트 이후의 측면에서 조석재가 볼 갖고 측면에 보내주고 올려줍니다. 반자식 받으시고 가슴으로 맞고 슛에요.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데 체력적인 문제도 클 것 같습니다. 마르칭요 측면에서 활로 찾고 있는데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딩!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었는데 한 건 해주네요. 마르칭 선수 크로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원바운드되고 김병호 선수 잃지 않고 그대로 달려들어가면서 슈팅. 오늘 양현 골퍼도 아 여기서 정말 크로스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정말. 원바운드된 네. 이후에 마르칭 선수 몸놀이 정말 좋거든요. 네. 김병호 선수에게 연결됐고요. 자, 앞으로 연결됐고요. 오른쪽에서 마르싱유 낮게 깔아줍니다. 들어갔어! 들어갑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공격권 충전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르싱유 쫓아가 보는데요. 아, 마르싱유 따냈어요. 마르싱유 100개 됐어요. 마르싱유입니다. 마르싱유 박스 안쪽 좁혀가는데 크로스. 자, 이게 막히네요. 정말 좋은 슈팅이었는데 네. 아, 영현 골퍼가 막았습니다. 최승호가 공 잡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마르신규가 박스 안쪽까지 달려갑니다. 마르신규 크로스 불면서 슛 막아냅니다. 뒤쪽으로 아, 좋은 대기량을 보여주고요. 왼발 크로스 길게 향하고 있습니다. 마르신규 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측면을 공략해야 하는 충주 헌멜 마르신규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자 돌파됐어요. 냈고요. 다가옵니다. 낮은 자 이번에 오른쪽 측면을 지금 흔들어줬죠. 예. 자 여기서 돌파하면서 강하게 지금 크로스를 올렸는데 아 뒷발로 센스 있. 충전매를 스로인으로 이어가고 자, 있고요. 마르칭에게 연결했습니다. 크로스 왔어요. 왔어요. 슈팅. 막혔습니다. 어떤 모습이 좀 달라졌을까요? 자, 지금처럼 공간을 침투하는 모습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팀플레이를 할 줄 압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정말 완전 노마크 찬스였는데 네. 김병호 선수가 인사이드 슛하는 과정 오승범 선수가 따라붙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길게 전방 마르싱유 가슴을 통해서 잡아놨습니다. 다시 주고받습니다. 마르싱유 패스하는 패스 좋고요. 빠르게 패스 연결하는 충전이에요. 오른편 노립니다. 마르싱의 낮은 크로스 돌려놓죠. 가슴으로 잘 받아놓고 측면 긴 공간 잘 받습니다. 엄진태 연결 좋아요. 잡아놓고 박스 안쪽 마르싱유 자 저게 골대를 마르싱유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군요. 자 본인도 웃네요. 네. 자 여기서 엄지 선수의 패스도 상당히 좋았고 여기서 접어들고 바로 지금 아 슈팅 아 저게 라이트를 킨 상황입니다. 마르싱유가 이어봤습니다. 공격에 나서는 충주 헌멜입니다. 오른쪽 측면 측면에서 크로스 왔다. 지금 부천의 중앙수비수 최병도와 강지용 선수의 공중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좀 짧은 패스, 빠른 짧은 패스를 가지고 슈팅! 마르신유! 골키퍼 정면! 마르신유 강력한 오른발 슈팅! 자, 마르신유 선수의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어요. 네. 흐름 좋습니다. 연결 좋습니다. 리듬 좋고요.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마르신유 깔아주는 연결 좋습니다. 슈팅! 아, 빗나가 선수에게 볼 전개됐습니다. 왼발 크로스 그러나 너무 깊은 곳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볼 살아있네요. 살려내는 마르신유 뒤쪽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빈 곳을 노리는 오승범 오른쪽을 선택했고요. 마르싱유 수비수 앞에 두고 오른발 크로스 골키퍼 크로스만 맞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충주현멜도 기회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 지금도 크로스 동작. 좋았고 네. 아 지금은 어려운 슛 접었습니다. 툭 밀어졌습니다. 최승호 거쳐서 오른쪽 마르싱유에게 마르싱유 그대로 크로스 오! 자 지금은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다시 중앙 쪽을 보고 있습니다. 측면에 마르신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르신유 기다려. 올릴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왔어요. 슛! 들어갔어! 에 대한 선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다시 보시죠. 자 마르신유 선수가 템포를 끊어주고 크로스 정말 잘 감았거든요. 조석재가 빼주고 자, 여기서 짧게 드로인 마르싱유 패스를 넣어줍니다. 노현빈 꺾어주는데요.
황도현이 처리합니다. 아, 태클 좋았어요. 마르신유 다시 볼을 차지했고요. 크로스까지 헤딩 슈팅. 김병우에게 내줬고요. 다시 한번 측면으로 마르신유에게 연결했습니다. 마르신유. 아, 돌파 좋아요. 돌파 좋아요. 벗겨냈습니다. 박스 안에서 돌파합니다. 크로스. 크로스 왔어요. 또 좋네요. 이영찬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충전맨 공격입니다. 올려줬습니다. 충전맨의 공격권 이어갑니다. 공격 템포 올리는데요. 측면으로 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침착하게 박스 안쪽으로 올렸는데요. 헤딩! 하지만 옆. 다시 한번 황순암, 조석재, 마르신기입니다. 중앙 쪽으로 마르싱유. 자, 지금 업사이드 아니고요. 패스 온사이드입니다. 김병호. 자, 김병호 크로스. 마르싱유 반대쪽 봤습니다. 왼쪽에서 같이 내주는 거 저기 나가. 내주면 저기 나가. 자, 앞에 김슬기 선수가 막아주고 있고. 전반전 정규 시간 약 1분 남았습니다. 충전멜의 공격 마르싱유가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데요. 마르싱유 측면을 찔러줬습니다. 입니다. 골다툼. 자, 이렇게 골이 그리는 됐을 때 전체적인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체 조합을 맞춰야 되는데요. 예.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바로 또 충주가 골을 잡게 되죠.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박스 안쪽에 그러나 수비수 이겨냈고요. 정우재. 자, 연결 좋아요. 연결됐습니다. 마르승유. 잘 봤어요.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조석재. 공 주고 받으면서 전진. 마르승유. 자, 연결 좋아요. 모두 벗겨냈습니다. 반대쪽을 봤습니다. 반대쪽에 자, 김정훈이 따라갑니다. 잘 풀어줬고요. 흔들어줘야죠. 왼쪽에는 김병호가, 오른쪽에는 마르싱유가 각각의 예, 충주 헌멜 오른쪽 왼쪽에 공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싱유가 오승범에게 짧게 연결을 해줬고 오승범 마르싱유에게. 그리고 조석재 앞을 바라봤습니다. 자, 황성민 헤딩 마르싱유 이어봤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를 넣어줬어요. 김정우까지 마르싱유가 따라가서 공격권 유지합니다. 앞쪽 찔러주고요. 마르싱유입니다. 마르싱유 크로스! 나의 편이 될 테니 오메일 오메일 오츠주 오메일 나만의 영나 네, 보이십니다. 그렇죠. 마르싱요 공 잡고 있습니다. 충전멜의 공격입니다. 빠르게 한번 가져가 보는데 한번 접었고요. 중앙으로 연결. 황재현 공 받아냈습니다. 막는데요. 그대로 걷어냅니다. 이번에는 충전멜의 역습. 마르싱유가 따라붙습니다. 마르싱유 공 잡았고요. 한 명 벗겨내고 반대편으로 공간 열어줍니다. 공격 템포 올리고는 중간에 슛! 나가냅니다. 중전멜의 공격 최승호 살짝 내줬습니다. 마르싱유입니다. 마르싱유 돌파하는데요. 뺏기지 않습니다. 짧은 패스 다시 한번 마르싱유. 심진이 공 잡고 슈팅! 오른쪽 측면에서 활로 찾고 있는 고양입니다. 박스 안쪽 올려주고요. 하지만 헤딩 차단. 튕겨져 나온 공 마르싱유가 걷어냈습니다. 자, 반대하는 과정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네. 자, 마르싱유. 자, 역습입니다. 충주의 역습 찬스. 최승호 오승범에게 돌려줍니다. 오승범 다시 오른쪽으로 마르싱유가 잡았습니다. 마르싱유 제쳐냅니다. 돌파 시도. 우주송이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으로 내줬고요. 자, 충주의 역습 찬스. 측면에 마르싱유 안쪽으로. 자, 마르싱유 빠릅니다. 마르싱유 몸싸움 과정 넘어졌습니다. 자, 어드밴테이지 왼발 벗어납니다. 자, 양 팀이 조금 모두 좀 급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침착해야 됩니다. 마르싱유 공 따내고 돌진합니다. 넘어지는데요. 지금은 측면으로 박정수에게 연결했습니다. 박정수 슈팅 하지만 막혔습니다. 마르싱유가 달려가서 공격권 따내는데요. 마르싱유. 아, 좋아요. 와, 마르싱유 선수. 받으면서 앞쪽으로 충돌이 있었지만 파울 아닙니다. 충주의 공이고요. 박요환. 뒤로 접으면서 앞쪽으로 잘 연결해줬습니다.
반대편 올려줬고요. 머리에 맞기 전에 수비수가 먼저 걷어냅니다. 바깥으로 흐른 공. 자, 왔어요. 왔어요. 아, 지금은 오픈킥 상당히 좋죠. 네, 반대쪽을 봤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보시면 선제골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힘력 좋고요. 크로스. 하지만 차단당합니다. 벨루스 바라본 크로스가 차단당했고요. 지금 마르신 환상적인 패스. 감독 입장에서 네. 아직까지 전반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스타트를 끊고 있거든요. 네. 보여줬습니다. 헤딩. 전방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마르신유. 마르신유 앞쪽에 한 명 제쳐냈습니다. 내줬고요. 김정훈 올라왔습니다. 길게 넘겨줬습니다. 헤딩으로 마르신유. 아, 빼주고. 마르신유 선수 정말 센스 있어요. 네, 다시 마르신유. 김정훈 짧게 내주는데요. 정우재 잘 봤어요. 반대편 길게 연결 시도합니다. 마르신유에게 연결 시도했습니다. 마르신유 앞을 살아 있네요. 터치라인 아웃. 고양의 스로인. 자, 지금은 고민도 있는 것이 아, 오늘 마르신유 선수 확실히 몸놀림이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슬라이딩 태클로 볼을 살려놨고 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아, 마지막에 마르신유 선수에 네. 맞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양 팀이 팽팽한 경기 운영 속에서 경기를 하는 경기 많았거든요. 아, 지금 볼 트래픽 좋죠. 아, 지금 마르신유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 슈트. 경남의 공격 앞쪽으로 한 길게 헤딩 차단. 오승범이 한번 머리를 갖다 대봤는데요. 공격권 뺏겼습니다. 경남의 공격입니다. 정성민 아,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신 선수 수비 상당히 좋네요. 네. 아, 태클이 아, 깊었습니다. 지금은 좀 태클이 깊었는데 중전면의 프리킥 살짝 내주는데요. 차단당했습니다. 아, 송수영이 공 잡고 있고요. 경남의 역습입니다. 빠르게 전개하는데 반대편 전환합니다. 마르신유가 내려서 차단하고요. 마르신 선수의 수비 능력 상당히 좋았어요. 네. 순간적인 판단으로 내려와서 공격 차단하는 마르신유의 모습입니다. 슛 공격 핵심입니다. 측면을 연결했고요. 고양의 공격. 자, 맞습니다. 마르신 커트 좋고요. 공격권 충전멜에게 넘어왔습니다. 마르신유가 공 잡고 있습니다. 마르신유 접는 과정에서 걸렸는데요. 헤드를 올렸습니다. 자, 지금도 고양에게 넘어갔습니다. 중간적으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한번 가져가 본 정우재 선수고요. 마르신유 선수 쫓아와서 차단해 주는데요. 근데 수비까지 가담을 해주면서 커팅하는 모습 좋네요. 네. 순간적으로 다시 공 잡았고요. 박스 안쪽으로 짧게 준 공. 마르신유가 달려가서 공 잡습니다. 하지만 안동혁이 채냈는데요. 다시 한번 안동혁. 안산의 공격입니다. 공간 넓게 활용합니다. 한덕희가 공 잡고 있고요. 자, 지금 마르신 선수 수비 가담 좋아요. 길게 붙여준 공 헤딩 패스 경남의 공격 센터 서클에서 활로 찾고 있고요. 공격권 뺏겼습니다. 운전 상황. 자, 오늘 마르신유 수비 가담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충주 헌멜의 홈구장 충주 종합운동장 전방에서 윤성열 선수.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 보는 이제 오늘 처음 보게 되겠는데요. 네. 자,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송원재 앞쪽으로 굴절됐습니다. 전광환.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르신유가 뺏어냈고요. 마르신유 크로스. 좋네요. 자, 네스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뒤쪽 빼주면서 임상엽 돌아섰죠. 자, 지금 가기 좋지.